안녕하십니까. 저는 맑은샘 광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중 목사입니다.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23번째 거점교회로 발족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희 교회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, 영적 활황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, 또 하나의 가족인 소그룹,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. 작년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. 그러던 중 복음 전도를 통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빠져선 안 되는 사역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남북 통일 사역이며 그것의 시작은 기도이어야 함을 알게 되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것이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.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운명처럼 살아갑니다. 남과 북의 운명 같습니다. 훗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 에서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. 한국교회는 평양대북운동과 월남민 교회들의 영적인 빚을 많이 졌습니다.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동포인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 나눠야 합니다. 그 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하며 저희 교회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통해 기도할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.